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시장은 FOMC 결과에 주목하면서 증시 약보합세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에서 0.8%가량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 FOMC만큼이나 최근 유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뛰고 있죠. WTI가 어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고 그러면 긴축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정현 차트 매니저 는 앞서 이미 이 고유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한국석유, 미창석유 등을 공략주로 제안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또 새로운 고유가 수혜주 제안해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공략주 두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수목금 출연하시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매수하지요. 매번 매수만 하시는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비가 여러분 이렇게 축축하게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은 조금 차분하게 매매에 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시는 마음들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좀 편안하게 연휴 전까지는 항상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조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연휴 전에 오늘을 포함해서 6거래일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만 대응을 하셔서 추석 선물들 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고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도 꼭 다시 복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으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았던 종목들인데요. 뭐냐 그러면, 자, 우선은 이 브리프 내용이에요. 오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나씩 드렸는데 해외 증시 부분이라든가 국내 증시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9월 FOMC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어떤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 기관이라든가 금투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단기성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상승만 보고 나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를 진행을 좀 자제하시고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불확실성이에요.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그 안에 만약에 미증시의 급등으로 인해서 어머어머 나 그때 안 살았었어 아쉬우면 그만이지만 혹여라도 모를 악재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도 굉장히 좀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체크하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 바로 유가예요. 유가. 우리 지난주에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대응은 하고는 있는데, 자, 유가가 오른다.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그렇죠. 인플레가 그렇죠.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고개를 들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금리가 움직이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쳐지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유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보실 종목은 두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남해와 극동유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항상 차트는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고점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점과 지금 현재 있는 주가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남해아학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고점 라인과 고점들 그리고 저점 라인과 저점들을 한번 선을 한번 이어보시고요. 현재 지금 현재 유치에 현재 주가의 위치를 체크를 해놓으시면 아 내가 지금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거다 저점에 따라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추세 라인을 싹 그어왔어요. 추세 라인 그어왔고요. 저항선을 두 가지를 한번 싹 그어봤는데 이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고 요 중요한 지지 라인들을 설정을 해놨을 때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이거추매 맞죠. 지금 현재 이평선과 추세선 그리고 매직 기간과 거래량들을 다 체크를 하시는데 자 유통 주식수 확인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현재 그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된 위치들을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공략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 캡처를 좀 해온 화면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 자리 굉장히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갭으로 띄워서 그렇죠 꼬리를 달아주고 눌러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못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눌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의미심장한 어떤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나가게 하고 있죠.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21선에서 지금 굉장히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같이 한번 보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아나운서 분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올매매 공부를 좀 해보셨어요. 내올매매 공부하시면서 가장 조금 쉽다. 아, 이러한 것들은 좀 쉽다. 내올매매. 다른 차트들과 내올매매 차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하고 지금까지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너무 쉽다.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쉬웠는지. 아무래도 전문가님께서 매번 오프닝 때마다 말씀을 해주셨던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차면 매수해라. 이런 부분도 노래로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쉬웠던 것 같고요. 뭐 이거, 추매, 이평선, 거래량, 뭐 추세 그리고 매집 기간 이런 것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키워드들 뭔지 궁금하시면은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두 가지 채널로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강의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올려주셔서 저도 참 힘이 납니다. 오늘도 에너지 받아가실 수 있는 단톡방 들어오셔서 주식 정보도 공유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은 지금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네모난 부분 잘 스캔 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되니까요. 얼른 휴대폰 꺼내서 이 부분 찍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정혁이라고 이 세 글자 키워드 꼭 포함되도록 저희에게 전송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링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 비용 100원은 따로 나중에 발생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단톡방으로 입장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가 관련한 관심 종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트 매니저님 다시 불러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관심 종목 급동유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우리는 뭐를 주로 해요? 대기 매수를 주로 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걸어놓으시고 나서 기다리는 방법들로 공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극동유화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어때요?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 전에 고점과 저점을 체크를 하시고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 라인에서 정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주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와 저항을 한번 그어보자 이거죠.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또 중요한 라인의 지지와 저항선을 딱 그어놔 주었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뭐예요? 지금 이 라인대에서 계속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떤 갭으로 띄워놓고 나서 위에서 누르는 예전에는요, 여러분 어떠한 패턴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이게 장대 양봉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갭으로 띄워서 음봉으로 내려주는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패턴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양봉 이후에요. 양봉의 몸통 안에 가둬놓는 이러한 음봉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묶어놓는다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못 나가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저항선에, 자, 저항선과 추세선에 현재 지지받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어때요? 오늘 오전 차트예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저항선을 추세선을 그어놨더니 그 라인에서 뭐예요? 지지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고점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밑에다가 의미 있는 라인을 세워놓고서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네올짜리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어제도 그랬고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새로 입장하신 분들이 막 무섭지 않게 계속 매매만 하시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중 좀 줄이시고요. 하루 정도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제는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어제는 매매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1년 365일 매일같이 매매해야 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장이 조금 안 좋거나 내가 공략할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을 안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좀 공부해 놓으세요. 미리 그럴 때 공부해 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해서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에 대해서 장 중에도요, 여러분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던 종목들을 자꾸 선을 그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마음 편안하게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 비중 관리 되죠. 대기 매수할 줄 알죠.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지만 매도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기준만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네올 매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말 직관적인 매매 방법이에요. 물론 저도 다른 보조 지표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창을 여러 개를 띄워놔요. 그래서 요거 볼 때는 요 차트를 보고 저거 볼 때는 저 차트를 보고 하는데 매매에 임할 때에는요. 저는 요 네올 매매 차트 하나만 딱 해놓고 매매를 해요. 왜? 이미 다 검증을 해서 분류를 해놓았던 거기 때문에 직관적인 매매 패턴이다. 그리고 선을 많이 그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른 차트들로 해서 다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선 세 가지만 그어놓으면 끝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이렇게 눌렸을 때 눌린 자리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9월도요. 그러면 이제 10월이죠. 그러면 10월서부터 슬슬 추석 끝나면 뭐예요? 그렇죠. 찬바람 불 땐 배당주죠. 공식이에요, 공식. 그리고 연말에 이어지면서 매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산타 랠리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은요. 해서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라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장까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알려드립니다.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바람 불 땐 배당주라고 하는데 이정혁 매니저께서는 이미 지난 8월쯤에 배당주 좀 미리 선취매하자라고 제안으로 나갔었죠. 이 공략주들 또 뭔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첫 번째는 QR코드로 입장법, 두 번째는 문자메시지로 입장법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가 휴대폰으로 편하게
편하게 찍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커다랗게 화면 아래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이 부분 촬영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7788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데일리 대표 문자 번호죠.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띄워쓰기 하지 마시고요. 이정혁 이렇게 붙여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키워드를 인식을 해서 링크 전송해 드리니까요. 마찬가지 방법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7788 참여 코드만 잘 기억해서 원활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방 입장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계속해서 내올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 장전에도 우리 매매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째려볼 종목 하나 있다라고 해서 방송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언급드리고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요, 여러분. 네오팩트가 상한가 진입을 했었죠. 수익 챙기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노란톡방에서 매매가 진행되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 종목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뭐예요? 5%, 7%, 10% 매도 설정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길게 가지고 갈 종목들이 아니에요. 연휴 전에 다 쳐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은 챙기시고 따라가셔라.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에 여러 뭐 제철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초전도체 오늘 또 막 이렇게 좀 끔찍끔찍끔찍 거리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그들의 평단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패턴들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러한 종목에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서 평단 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단부터 먼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검진 왜 받으십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인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00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해서 승률이 100%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손실은 줄이고요. 수익은 길게 가져가시는 패턴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단기적인 성향이신 분들과 장기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매매 패턴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성향이더라. 나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아. 아니야, 나는 조금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수익 내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한 것들까지도 그리고 종목 어떻게 선정해내는 것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여해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계속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수강료요? 예, 상장 폐지도 먹어봤다니까요. 정리 매매 당해봤다니까요. 손절해봤어요. 망절해봤습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해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종목을 뽑는 방법, 그들이 매매하는 방법, 예. 정말 어떻게 운이 좋게 해갖고 그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까지도 가서 어깨너머로, 동양으로 예, 배우기도 하고요. 제가 미리 다 수강료 전액은 다 납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공부하시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기초적인 부분들, 왜 이 자리를 매매를 했을까에 대해서 공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셔가지고 종목 받으시면서 매매하실 거예요? 혼자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학습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이 이제 골라졌어요.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매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어떠한 종목, 자, 요 선을 넘어가면 급등 패턴이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공부한 대로. 밑에다가 지뢰 설치를 따다다닥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한번 매매를 걸어놨던 것들을 캡처를 해왔어요. 그럼 주가가 위에 있다가도
내려오면서 체결이 되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매수 되자마자 바로 수익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예, 간다 그러면 어머 더 늦기 전에 빨리 사야 돼. 시장가로 다 사죠. 시장가로 들어가셨던 분들 바로 급등했던 경우가 많습니까? 눌렸던 경우가 많습니까?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손절하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으셨어야죠. 그죠? 밑에다가 마음 편안하게 딱 대기 걸어놓고요. 우리 노랑톡방에서 항상 주문해오는 거 있죠. 남들 올라라 제발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팔짱 딱 끼고서 야 내려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도 그렇고 우리가 히든 종목 또는 관심 종목으로 매매했던 종목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자였어요. 네,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자. 자, 여러분들 모든 종목에는 총 주식수가 있고 유통 주식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으실 거예요?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키움 현재가에서 영화나 창에서 주식수를 딸깍 누르면 유통수로 바뀐다. 제가 그냥 귀에 못이 박혀라 얘기하고 있죠. 이미 4월서부터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 이미 딱 지금 며칠 있게 방송 보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서부터라도 하나씩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유통주식수, 즉 대주주의 물량을 다 빼고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유통주식수의 몇 프로인지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실 수 있게끔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서 막 올려드리죠. 자, 이렇게 차트에는 유통 주식수가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타이틀바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표시가 되게끔 타이틀바에다가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타이틀바 편집 탭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유통 주식수를 클릭을 하고 요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겠죠. 이 종목의 거래량은 지금 얼마가 터졌는데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몇 프로가 터졌지? 어머! 이거 차트 매니저가 수상하다라고 했는데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매수는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매번 물어보시죠. 어머 매니저님 이거 어디에서 매도해야 돼요? 목표가는 한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자 여러분 내가 단기적인 성향이에요. 투자 성향이.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 목표가 2만 원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못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진단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린 해서 초심자분들은요 무조건 5% 7% 10%에다가 보유 비중의 절반은 무조건 매도하셔라. 매도 안 하시잖아요. 혼나요 저한테. 예. 제가 진짜 막 되게 뭐라고 하고요. 막 가끔은 예. 공부하지 마세요. 매매하지 마세요. 막 이래. 자, 해서 여러분들 매도할 때에도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사 창을 여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탑로스라고 있습니다. 클릭 딱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잔고가 막 나오죠. 클릭을 해 놓고 이익 실현의 체크 기준가 대비 뭐 몇 프로 아니면 주가를 딱 설정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운전을 하고 있어도 회의를 하고 있어도 화장실을 가셔도 90일 동안은 어때요? 그렇죠. 내가 5%에 걸어놨으면 5%에 7%에 걸어놨으면 7%에 15%에 걸어놨으면 15%에 매도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저 방송하고 있는데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매매했던 서남이가 그날 상한가 들어갔었나요? 네, 위에 가서 매도가 됐더라니까요. 저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활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자,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주문 탭에 딱 들어가시면 위에 자동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이 자동감시 주문을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몇 프로에다가 자동으로 걸어놓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오늘서부터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해서 안 올라가요. 급한 거는 여러분들만 급하지 종목은 절대 안 급하다니까요. 나만 급한 거예요. 아시겠죠?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실해지고요. 절실했을 때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지키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요. 손실을 너무 많이 봐갖고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배웠을까? 저는 고수도도 못 칩니다, 여러분. 카드 이런 것도 몰라요. 고수도 아직 그림에 그 숫자도 몰라요. 야, 이 주식이 남들은 도박이요? 아니요, 저는요. 공부하고 나면 얼마든지 재테크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서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 현재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김사부님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빠르게 들어오셔서 남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공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전에는 적은 비중으로 대응하고 좀 그 전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연휴 전에 우리 또 현금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수익 내고 인출하셔야 되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한번 무료 참여 가능한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채널이 활짝 열려 있고요. QR코드 지금 아래쪽에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인식시키고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통신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전화번호로 링크를 직접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참여 코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7788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들, 딸에게만 물려주려고 하셨다던 내올매매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올매매, 뭐 이것춤에 궁금하시면 집중하시기 바랄게요. 차트 매니저님, 강의 이어가 주세요.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귀 쫑긋하시고 눈 비비시고 잘 보시면 분명하게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것만 외워두세요. 이거춤에, 아니 뭘 춤해하라는 얘기야. 방송 나오자마자 뭘 춤해하라는 얘기야. 춤해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선행학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노란톡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할 매수, 매도, 보합에서 어떻게 추격을 하고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알게 되느냐? 바로 이 내올 매매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하단에 침수 구간이 생기고요. 즉 조정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이 눌린 종목을 우리는 주워 담을 겁니다. 상단에 화살표가 보이게 되면 그 종목은 뭐예요? 홀딩하라는 얘기예요. 홀딩. 전량 다 홀딩하는 게 아니라 5%, 7%, 10%에 매도하고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올 매매로 적용이 되었던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들 노란톡방에서요.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DI 동일이에요. 자, DI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DI. 예, 뭐예요? 해병대 훈련소 교관들을 DI라고 하죠. 네. 자, 보시면 DI 동일이에요. 자, 여러분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대에서 매수.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보세요. 고점 확인하시고 저점 확인하시고요. 그죠? 고점과 저점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추세 그어놓고 이평선 확인을 했더니 요 부근서부터 지금 내올매매자리가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그러면 몇 프로? 5%, 7%, 10% 매도 후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수산 인더스트리. 아, 좋습니다. 자, 꼬리 달리는 종목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죠. 지금 꼬리가 달려 있는 종목들, 지금 매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점, 그죠? 저가 확인했고요. 이평선 확인됐어요. 오케이.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다. 내 평단에 왔을 때 추격을 하든지 나머지 물량을 던지든지 대응하기에 따라 있다. 머큐리 마찬가지예요. 머큐리. 자, 머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시면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에서도 내올자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니까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횡보하거나 눌린 자리를 따라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쭉 횡보하고 있던 구간에서 저점들 확인됐어요. 여기도 저점이었고 차트를 앞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또 저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위의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 자리를 찾는 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여기에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주목. 우리 중수분들, 고수분들, 저와 함께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을 저는 고수님들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요 자리 또 나왔죠? 여기에서 5%, 7%, 10% 수익 내고 세력 매매 패턴 2번 또 나왔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봉으로 눌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 잘하는 거 아시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나온 거예요. 이러한 매매 패턴들을 한 가지만 공부해 놓으시면 계속 써먹을 수가 있다. HFR 보세요, 여러분. 고점, 저점, 추세. 우리 지금 배운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추매를 갖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 확인했어요. 오케이.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찬 자리만 찾으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데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5%, 7%, 10%에 걸어놓고 나머지 화살표 떴잖아요. 홀딩. 아시겠죠, 여러분? 짧게도 수익 낼 수가 있고요. 길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내올 매매의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5%와 7%, 10%에서 수익 실현을 했어요. 주가가 쑥 내려와서 내 평단으로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격을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물량 던지고 나서 신규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야지 여러분 소중하게 아끼면서 매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익률 400%요? 500%요? 이거 비중 100%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한 종목에 1억을 딱 넣어놨는데 이게 300%, 500% 갈 때까지 그 1억을 고스란히 들고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주식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크게 한 방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죠? 나중에는 크게 한 방에 당합니다. 반드시 수익은 줄 때 챙겨가시면서 매매 진행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엑세스바이오예요. 자, 마찬가지죠. 고점과 저점 확인하시고 추세 확인하시고 변곡점까지 우리 다 확인했어요. 거래량 체크. 요 거래량 나오기 전에 어디예요? 이렇게 거래량 여기가 나왔었죠? 거래량 체크. 오케이. 그러면 어디예요? 이평선 확인해갖고 그 이후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화살표가 뜨네요. 아, 기다리세요.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내올 매매로 우리가 히든 종목, 방송에서 언급드려서 들어갔던 크게 수익 냈던 종목 크명이 있었죠. 여러분들 무조건 사셔야 돼. 5만 원대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올 매매가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5%에 한번 딱 수익 챙겨놓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는 심리적으로 안정권에 딱 팔짱 끼고 그 종목 보게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히든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노란 이 톡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노란톡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습 이러한 것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채널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는 아래쪽에 띄워드리고요. 강의 중에는 저희가 화면 상단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보시면요. 링크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톡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알림창이 뜨면서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 라고 뜰 겁니다. 거기에 7788 숫자 4자리 1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통신비용 100원은 따로 발생이 됩니다. 샵 3772번이고요. 저희 유료 문자번호 샵 3772번 차트매니저님 이름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직접 발송해 드리니까요. 메시지 함에서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참여코드 마찬가지로 걸려있죠. 7788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정혁 매니저님이 연휴 때문에 우리가 하루밖에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보시고 관심 종목도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고유가 관련주로 준비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정혁 매니저님 공개해 주시죠. 자, 히든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노란 톡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감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외 소중한 자산을 감으로 매매를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나만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이 되는 종목들만 매매해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1년 내내 매매 안 하셔도 돼요. 1년에 두 달, 세 달만 매매하셔도요. 수익 얼마든지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각 지방을 제가 다 갈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홍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었죠. 해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논스톱으로 그냥 쫙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나가실 때 그 강의가 끝나잖아요.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해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다시 한번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많은 학습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히든 종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오늘의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GS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연말까지 감산 이슈가 나왔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 지금 GS는요. 에너지 발전 부분도 있고요. 건설 인프라 부분까지도 같이 엮여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주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어떠한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하기 전에는 항상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리 깔고 앉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GS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한 대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차트는 어떻게 본다고요? 길게. 차트는 길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체크를 하고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고점에서 매매하는 건가? 아, 내가 지금 저점에서 매매하는 건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잡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세부적인 매매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점 라인이 여기였고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한번 쫙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요렇게. 자, 절반 라인만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절반이에요. 눈대중으로만 대충 그으셔도 이렇게 절반 라인이 잡힐 겁니다. 그 절반에 다시 절반 라인인 이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조금씩 확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라인에다가 제가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놓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좀 이렇게 지저분한 차트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깔끔한 차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 라인은 그었진 않지만 단기 추세를 긋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도 그어질 수가 있겠죠. 또는 이렇게도 그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항선을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요 저항선들. 요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을 딱 체크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가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해먹고 나간 사람이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물량이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단기로 해먹고 나갔을 수는 있겠으나 큰 물량이 쫙 들어와서 한꺼번에 위에서 쏟아버리고 나가는 적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저점 라인을 찍어주고 나서 우상향으로 추세가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우상향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자, 이렇게 우상향으로 추세가 바뀌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죠. 변곡점은 개인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절대 못 만든다니까요. 슈퍼맨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 주가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이거를 우측으로 돌려 세운다고요? 개인이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변곡점에서 누군가가 크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머 이거 이제는 하락하던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놓고 있네. 자, 그러면 내가 요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거예요. 매매일지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엔 라인, 요 중요 라인이죠,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요 라인만 오면은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는 자꾸 저항을 맞고요. 지금도 저항을 맞은 상태였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 박스권에다가 내가 분할로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그죠? 분할로 걸어놔야 되는데 어느 라인에다가 걸어놓을 거냐? 5일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와 함께 이평선 공부하실 때 5일선 배우셨죠?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5일선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며칠선 확인해야 돼요? 21선. 21선 하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격도죠. 이격도에서는 21선과 며칠선, 60일선을 씁니다. 이격은 뭐예요? 변심한다 그랬죠. 만나면 헤어지고 싶고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그게 바로 21선이라고 했는데 아래에서 21선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셨기 때문에 좋아. GS 무언가 분명하게 이번에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공략을 할 때에는 5일선에다 대기, 21선에다 대기해서 내가 들어가는 총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나눠가지고 대기를 걸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들 올라라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내려라. 그리고 나서 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해 놓으시고 절반, 50만 원 매도 설정해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 안내해드리기에는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차트, 오늘 오전 차트예요.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요거. 누가 만들었어요? 특히나 요거. 요 양봉. 요거 누가 만들었어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세력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란 톡방에서 공부했어요. 요것만 확대해서 딱 보시면요. 세력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가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힌트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꼬랑지가 달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는데 5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땡큐. 올라갈 때 우리 매수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위에 며칠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240일선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40일선은 몇 주? 52주. 52주는 몇 년? 1년. 1년 동안 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수익권, 손실권.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한 종목을 볼 때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GS요, 여러분. 오히려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큰 양봉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타점은 안 나올 겁니다. 오히려 조금은 눌려줘야 돼요. 아니면 반등이 나와주던가 꼬리를 달아주던가 분명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 졸졸졸졸 흐르는 그냥 요 뭐예요? 아주 그 샛길, 샛물은 확인을 했으니까 큰 물길을 봐야 되겠죠. 뭐예요? 그렇죠. 월봉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물이 이렇게 흐르면요.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면 요 옆으로 샛물이 들어오는 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연봉이다. 그럼 월봉, 그죠? 월봉에서 또 샘물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일봉이에요. 일봉 확인하고 월봉 확인하고 연봉 확인하게 되면 단기적인 성향인 분들은 연봉과 월봉까지도 장기적인 분들 확인하시고 일봉도 확인하셔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 거래량 체크, 저점 체크. 그죠?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있고 현재 며칠선이에요? 3일선이에요. 월봉에서의 3일선은 몇 개월? 3개월이에요. 3개월. 맞죠? 3개월의 평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 3개월 동안요.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무언가 저점을 확인을 한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점을 지금 올려가고 있죠. 올려가고 있죠. 특히나 이번 달에는 뭐예요? 한 호가도 뒤로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뭐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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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GS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GS는요. 매수 포인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섹터이고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하고 있으면서 일봉상에서 뭐가 생겼어요? 변곡점이 생겼어요.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이평선 거래량 추세 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최근 수급의 변화도 보시게 되면 수급에 계속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 얘네들 뭔가 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가겠습니다. 자, 중앙 에너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 에너비스는요, 여러분, 추후에 계속적으로 석유값의 인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자, 실적이 계속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 호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어때요?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실적이 깡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월 초에 또는 1분기 때 공략하는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흑자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흑자, 적자. 그리고 이번에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들, 별표. 그죠? 적자, 흑자. 자, 이렇게 전환되는 종목들. 공략하게 되면 굉장히 큰 패턴들의 상승이 한 번씩은 나온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거에다 기준을 맞출 거냐고요. 영업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오셔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중앙에너비스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혼자 매매하실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해요? 차트는 길게 보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요. 와,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러분.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없는 종목이에요? 있는 종목이에요. 흘러내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계속 흘러내리지 왜? 어? 야, 계속 흘러내리지 왜? 왜? 자, 해서 차트를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봤더니만 어때요? 자, 추세를요. 고점마다 다 이어봤어요, 제가. 여기도 그어보고, 여기도 그어보고, 여기도 그어봤어요. 그랬더니만 하단에서의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중간중간에 동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어요?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누군가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리고 요 구간을 딱 보잖아요, 여러분. 52주가 딱 걸리더라. 2평으로 며칠? 240일.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있나요? 240일 2평에서 자꾸 저항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변곡점 발생했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 공략을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있죠. 뚫으려고 도전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고요. 하락이 조금만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차는 네올짜리까지도 포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요. 240일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떠한 패턴이 나올까요? 그렇죠. 굉장히 큰 상승을 한번 만들어줄 거예요. 왜?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월봉 하나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상한 거래량이 이때서부터 현재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아마 8월일 겁니다. 8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종목들 같이 매수 포인트 잡고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에너비스는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에고 화성 유가스의 시장의 성장과 어떤 변곡점이 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유가 상승,
유가 상승 인한수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도 관심 종목까지 꼼꼼한 소개, 공략주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현 차트 매니저는 목요일, 금요일에 계속해서 모셔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